평소보다 훨씬 더 무더운 어느 날 아주 멀고 먼 곳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마을 사람들이 심어놓은 꽃들이 무더위 때문에 시들어가고 있었고 동물들도 너무 빨리 지칠 뿐 아니라 왕의 수호자들도 쉼없이 땀이 흐른 나머지 옷이 젖고 말았어요. 아,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운데 이 옷을 입고 있다가 안 쪄 죽겠어. 왕도 그의 신하들도 하물며 마을 사람들도 왜 이렇게 날이 갈수록 무더워지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죠.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한 소녀는 그녀의 밭에 썩어가는 작물을 보면서 무척 화가 났어요.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 내 채소들이 모두 말라버릴 거야. 무더위가 한풀 꺾이지 않으면 안 돼. 마리아는 왕에게 가서 이 무더운 공기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리고 말라가는 밭과 작물에 대해 말씀드렸죠. 왕은 그의 신하 중 한 명에게 이 무더위의 원인을 찾아보라고 명령했어요. 젊은 기사는 큰 용기를 내어 산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는 일곱 개의 동굴이 있는 그 산의 일곱 번째 동굴에서 용을 한 마리 만났어요. 그런데 용의 입에서 계속 불이 뿜어내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는 절대 입을 닫지 않았어요. 그 무더위가 용이 내뿜는 불 때문이라는 것을 안 기사는 용에게 달려가서는 칼로 그를 막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본 용은 숨 한 번으로 그 기사를 마을로 날려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안 돼! 그리고는 용은 계속 마을을 향해 불을 뿜어댔어요. 기사는 불에 타 검게 변한 갑옷을 입고 마을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답니다. 마리아와 다른 마을 사람들은 기사의 상태를 보고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한편 그 기사는 왕 앞에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상세히 말씀드렸어요. 왕이시여, 화가 난 용이 계속 마을을 향해 불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무더운 이유였어요. 용이라고? 네, 제 갑옷을 향해서도 불을 뿜어 싸웁니다. 보세요. 왕은 전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동안 그는 방문을 잠그고는 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그의 수호자를 불러서는 할 일을 하나 주었죠. 수호자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큰 소리로 왕의 명령을 전달하였답니다. 이 뜨거운 온도는 바로 용이 내뿜는 불 때문이었습니다. 그 용은 일곱 개의 동굴이 있는 산의 일곱 번째 동굴에 살고 있습니다. 용은 정말로 힘이 셉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불을 내뿜고 있죠. 왕께서 말씀하시길 그 용을 쓰러뜨리는 자에게 금 100개를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수호자가 한 말을 들은 사람들은 무척 겁에 질렸어요. 심지어 모두들 뒤로 뒷걸음질 치며 자신들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한 젊은 농부 마리아는 용기를 갖고 앞으로 나섰어요. 저요! 제가 용을 쓰러뜨리겠습니다. 뭐? 너는 밭을 가는 소녀잖니? 우리는 힘세고 덩치가 큰 남자 전사가 필요하단다. 주변에 그런 사람 없니? 마리아, 넌 못해. 마리아, 안 돼! 용은 네가 상대할 수 없단다. 모두들 침묵했어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외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죠. 전 성실한 소녀예요. 동물도 키우고 밭도 일구죠. 이 무더위를 멈출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지금 멈추지 않으면 저와 이 마을 사람들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거예요. 소자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 누구도 마리아의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다음 날이 되자 마리아는 활과 화살을 갖고 출발했답니다. 심지어 그날은 다른 날보다 훨씬 더 더웠어요. 게다가 동굴 일곱 개를 가진 그 산을 오르는 일은 더 어려웠죠. 마리아는 계속해서 땀이 났지만 물을 마시면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너무 피곤해. 그래도 계속 걸어나가야 돼. 힘내자 마리아. 동굴 두 개만 지나면 돼. 할 수 있어.
잠시 후 마리아는 그 산의 여섯 번째 동굴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곳엔 웬일인지 색이 바래가는 보라색 꽃만이 보일 뿐이었죠. 독특한 보라색 꽃도 모두 시들어버렸네. 반드시 용을 쓰러뜨릴 거야. 마리아는 겨우 그 산의 일곱 번째 동굴에 다다를 수 있었답니다. 그곳이 얼마나 더운지 마리아도 거의 녹아버릴 것 같았어요. 마침내 불을 내뿜는 용이 나타났어요. 바로 너였구나, 용. 난 네가 무섭지 않아. 마리아는 돌 뒤에 숨어서 용에게 점점 더 가까이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용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불을 뿜어냈답니다. 마리아는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용을 향해 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그 순간 마리아는 용에게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어? 이건 용이 지금 울고 있는 건가? 마리아가 용의 등 쪽에 가보니 그 용이 가시덩굴에 엉켜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안 돼! 너무 무서워! 그래서 네가 이렇게 불을 뿜어내고 소리를 지른 거구나! 불쌍한 용! 마리아는 무척 힘겨워하며 그 가시덩굴을 당겼어요. 아우! 이 가시덩굴 때문에 손이 너무 아파! 아! 이것 때문에 용이 다쳤다는 걸 누가 알겠어? 바로 그 순간 용이 갑자기 마리아 쪽을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네는 화가 난 나머지 마리아를 향해 불을 내뿜으려고 했어요. 그때 마리아가 풀어진 가시덩굴을 보여줬죠. 가시덩굴에서 자신을 구해준 게 이 작은 소녀라는 것을 안 용은 너무나 행복해하며 마리아에게 고마워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등에 태우곤 하늘을 날아다녔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무더위가 가시고 예전으로 돌아간 날씨 때문에 무척 행복했어요.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용을 타고서 용기 있게 날고 있는 마리아를 발견했어요. 얘는 마리아잖아? 오! 와우! 멋지다! 오, 마리아! 대단해! 우와! 너무 용감해! 그 어린 소녀가 정말로 성공했구나! 다음날이 되자 왕 앞에 마리아가 나타나 어떻게 용을 구했는지 말씀드렸어요.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자비 덕분에 그녀는 왕궁의 기사가 된 유일한 소녀가 되었죠. 그날 이후 용감한 기사 마리아와 용의 이야기는 그녀처럼 성실한 어린 친구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전해졌답니다. 숲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던 어느 날, 작은 꼬마 채피와 단짝 친구 곰이 입으로 땅바닥에 있는 나뭇잎을 후후 불면서 놀고 있었어요. 오! 내가 이겼다! 이겼어! 잠깐만, 친구야! 나뭇잎들이 옆으로 날아오르긴 하는데 같은 자리에 떨어지는 것 같아. 봐봐! 아, 맞아. 좋아, 그럼 우리 둘 다 이겼네? 맞아! 트와트! 채피는 그렇게 곰 친구와 노는 걸 좋아했어요. 배가 고파지면 함께 채피의 부모님께 가곤 했죠. 그리고는 맛있는 숲속 과일을 함께 먹었어요. 왜냐하면 채피의 가족들은 수세기 동안 숲에서 동물들과 함께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기린이나 사자가 그들의 이웃이었어요. 숲의 나무를 안아주는 날도 있었는데 그날 꼬마 채피는 숲으로 산책을 나왔어요. 크고 작은 나무를 볼 때마다 꼭 껴안아주던 채피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꼬마는 조심스럽게 그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헐! 이건 너한테 숲과 바람의 인사를 한 거야. 어? 너 누구야? 호는 무슨 뜻이야? 여긴 다 우리 집이야. 여기서는 호이라고 인사해. 헐! 너 이 숲속에 산다고? 응! 내 이름은 채피야. 네 이름은 뭐니? 코코야. 근데 난 내 이름이 너무 싫어. 코코? 너무 예쁜걸? 이 숲의 말로 코코는 별이 빛나는 밤이란 뜻이야. 정말? 그럼! 내 이름도 반짝이는 날개를 가진 요정이라는 뜻인걸? 반짝이는 날개를 가진 요정아, 난 길을 잃었어. 가족들이랑 숲에서 여행하고 있었는데 다들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 다들 날 찾으려고 사방으로 다닐 텐데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우아키 쿠키! 뭐? 물론이란 뜻이야. 당연히 도와주지, 친구. 나보다 이 숲의 언어를 잘하는 사람 없을걸? 채피와 코코는 나무로 빽빽한 숲을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발 없이 어떻게 걷는 거야? 발 안 아프니? 신발? 그게 뭔데? 내가 신은 거 같은 거. 발에 가시 같은 게 박히지 않게 해줘. 아하! 파카파카스를 말하는 거 같은데? 우리 숲속의 사람들은 파카파카스를 안 신어. 특히 나무를 보호해줘야 하는 날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 발은 땅에 가장 친한 친구거든. 코코는 새 친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채피처럼 코코 역시 신발을 신지 않고 걷기 시작했죠. 그러다 잠시 후 검은 표범이 그들 앞에 나타났지 뭐예요? 으아! 검은 표범이야! 도망가자! 어서! 코코가 무서워하며 나무를 기어오르려고 하자 채피가 앞에서 낄낄거리며 웃는 게 아니겠어요? 왜 그런 거야, 채피? 도망쳐! 너 그러다가 잡힌다! 채피는 검은 표범에게 부드럽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귓속말을 했죠. 채피는 검은 표범을 안아주더니 등 뒤에 올라탔어요. 코코는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검은 표범 문화는 우릴 도와줄 거야, 코코. 네 가족을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을걸? 코코는 검은 표범 문화에게 겁없이 다가갔어요. 문화는 코코의 뺨에 뽀뽀했죠. 난 달릴 테니 멈추고 싶을 땐 파쿠나라고 외치렴. 채피와 코코를 등에 태우고 검은 표범은 빨리 달렸어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바람이 불어 지나가던 벌레가 거꾸로 뒤집힐 정도였죠. 그때 채피의 예리한 귀에 멜로디가 들렸어요. 검은 표범 문화는 담쟁이 덩굴로 가득한 숲길을 가고 있었어요. 하이파이를 들었어. 조금 천천히 가는 게 좋겠어. 파쿠나! 검은 표범은 천천히 멈췄어요. 파이파이가 무슨 뜻이야? 파이파이는 멜로디라는 뜻의 숲의 말이야. 채피와 코코가 조용히 걷고 있을 무렵 그들 앞에 커다란 곰이 나타났어요. 이건 맞아, 곰이야. 아니, 이건 내 하모니카야. 하모니카? 그게 뭔데?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 말이야. 이걸로 음악을 연주했던 거야. 그러니까 파이파이 말이야. 우리 가족이 아마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아, 채피. 채피는 그 커다란 곰에게 가서 이 하모니카를 어디서 찾았는지 물어봤어요. 곰은 습지에서 오는 길에 주웠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파티파티로 가야 돼, 코코. 어서! 뭐라고? 네가 숲의 언어를 좀 배우는 게 좋겠는걸? 채피와 코코는 조용히 검은 표범에게 올라타서 습지로 향했어요. 숲의 말로는 바티바티라고 부르는 곳으로요. 잠시 후 코코는 자신의 부모님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도와줘요! 거기 누구 없나요? 도와줘요! 누가 좀 도와줘요! 엄마 아빠 목소리야! 어서 서둘러야겠어! 검은 표범 문화는 습지 가까이에 그들을 데려다 주었어요. 코코의 엄마와 아빠가 정말 그곳에 계셨죠. 하지만 늪에 빠져 계셨어요. 엄마! 아빠! 코코! 코코! 안 돼, 코코!
네 뒤에 검은 표범이 있어.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울게요. 채피는 나무 꼭대기에서 궁금해서 구경하고 있던 원숭이 친구를 발견했어요. 허! 미미! 나한테 긴 마파야 좀 던져줄 수 있니? 길고 튼튼한 밧줄을 내어달라고 말했어요. 마파야가 무슨 뜻인 거니? 원숭이는 정말로 튼튼한 밧줄을 채피에게 줬어요. 검은 표범 문화, 채피, 코코는 그 줄의 끝을 잡고 다른 한쪽은 늪에 빠진 코코의 가족에게 던져주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한 그들은 마침내 코코의 부모님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코코는 곧바로 부모님에게 안겼어요. 엄마 아빠를 영영 못 보낼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한편 코코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줘 채피도 정말 뿌듯했어요. 이상하게 생긴 친구들을 우리한테도 소개해주지 않을래 코코? 이상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반짝이는 날개를 가진 요정이에요. 동물들에게 정말 친절하고 심지어 숲의 말을 할 수 있는 친구예요. 널 만나서 행복했어. 우리 언젠가 다시 또 만나자. 다음엔 파카파카 씻는 거 잊지 마, 친구. 채피는 검은 표범 문화를 타고 떠났어요. 안녕, 코코. 별이 반짝이는 밤. 코코는 가족들과 숲을 떠났지만 마음은 아직도 이 숲의 마법에 빠진 것 같았죠. 코코는 집에 도착하자 방에 들어가 책상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그가 배운 숲의 말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새로운 말을 배운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헐! 옛날 옛날에 늑대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사냥을 나선 아빠 늑대가 있었어요. 숲속에서 그는 갑자기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덤불 사이로 아주 작은 아이가 한 명 있지 뭐예요. 이건 인간이잖아? 크게 놀라며 늑대가 말했어요. 그는 아이를 데리고 나왔지요. 멀리서 지켜보던 호랑이 시어칸은 매우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에게서 아이를 훔쳐온 건 다름 아닌 호랑이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죠. 엄마 늑대와 새끼들은 그 아이를 아주 많이 예뻐해 주었어요. 지금부터 이 아이를 모글리라고 부르자꾸나. 엄마 늑대가 말했어요. 그날 이후 모글리는 숲속에서 늑대 형제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엄마 늑대는 그녀의 자식인 것처럼 정성을 다해 모글리를 돌봤죠. 얼마 지나지 않아 모글리는 모든 동물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친구들과 나무 사이를 건너다니며 게임도 하였죠. 그러면서 정글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호랑이 시어칸은 멀리서 모글리를 지켜보았고 납치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현명한 늑대 아켈라, 곰 발루, 그리고 표범 바게라가 모여서 모글리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새끼는 무척 영리해요. 그를 정글 소년으로 기릅시다. 발루와 바게라, 그 소년에게 정글의 법칙을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아켈라가 말했어요. 그 후 수년이 흘렀어요. 곰 발루는 새 학생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었어요. 그는 나무에 올라 어떻게 땅콩을 찾고 꿀을 찾는지 가르쳐주었죠. 모글리는 발루의 가르침을 새겨들었어요. 매일같이 그는 더 높은 나무에 올라가 먹이를 먹었어요. 발루는 또 정글의 소리를 이해하는 방법도 가르쳐주었어요. 모글리를 무척 자랑스러워하면서요. 모글리는 달리기도 잘하고 수영에도 재주가 있었지요. 그리고 바게라는 인간이 설치해 놓은 덫을 알아보는 방법과 인간을 피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어느 날 한 새끼 늑대가 덫에 걸려들었어요. 호랑이 시어칸은 그 어린 늑대로 점심 식사를 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호랑이가 움직이기 전 모글리가 그 어린 늑대를 구출해내었어요. 시어칸은 다시 한번 쳤던 거죠.
발루는 모글리에게 정글에서 위험할 때 사용하라고 몇 가지 마법 단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모글리는 이 단어를 모두 배웠지요. 모글리는 정글 동물들에게서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어요. 혼자서는 모글리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호랑이 시어칸은 정글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인 원숭이 벤더롱무리를 찾아가 모글리에 대해 말했어요. 만약 모글리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준다면 우리는 정글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이 될 거야. 어느 날 모글리가 폭풍을 대비하여 집을 만들고 있는데 멀리서 벤더로그가 숨어서 모글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글리를 납치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요. 해가 뜨자 두 원숭이는 모글리를 납치하여 숲이 울창한 정글의 언덕으로 데리고 갔어요. 어린 소년 모글리는 벤더로그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원숭이들에게 납치됐다고 깨달았을 때 모글리는 발루와 바게라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갑자기 칠과 버처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모글리는 발루가 가르쳐준 그 마법 주문이 생각났어요. 우리는 같은 피야. 너와 나. 이 주문을 들은 칠과 버처는 우리의 친구 모글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나는 모글리야. 발루와 바게라에게 내가 납치됐다는 걸 알려주겠니? 그럼 물론이지. 칠과 발루가 대답하였고 이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하기 위해 날아갔어요. 벤더로그는 모글리를 그들의 은신처인 추운 동굴로 데려갔죠. 그곳은 수년 전에 사람들이 버리고 간 깊은 정글 안에 있었어요. 모글리는 도망가고 싶었지만 실패했고 오히려 많은 벤더로그가 그를 붙잡고 있었어요. 모글리의 납치 소식을 들은 발루와 바게라는 거대한 뱀 카에게 모글리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모두들 거대한 숲에 숨어있는 원숭이 마을에 찾아갔지요. 비밀 은신처에서 모글리를 발견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원숭이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들은 모글리를 데리고 나올 완벽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때 카가 말했어요. 바로 지금이야. 어서 가자. 바게라는 원숭이들을 잡으려 조용히 움직였어요. 그리고는 힘센 앞발로 모글리를 둘러싼 원숭이들을 공격했고 벤더로그는 무서워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뛰어다녔어요. 그러다 바게라는 수많은 원숭이에게 포위당하고 말았어요. 몇 마리의 원숭이는 모글리를 데려다 방에 가두었어요. 그러나 모글리는 바게라가 계속 원숭이들과 싸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 도시의 폐허 아래 물탱크가 떠올랐어요. 그는 원숭이들이 물을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바게라! 물속으로 뛰어들어! 바게라는 곧장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발루도 원숭이들에게 공격당하고 있었지요. 발루는 그의 앞발로 벤더로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온 힘을 다해 공격했지만 벤더로그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바게라는 물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루를 보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발루가 원숭이들과 싸울 무렵 갑자기 카가 나타났어요. 카의 거대한 꼬리로 원숭이들을 공격하자 원숭이들은 무서워서 멀리 달아났어요. 누구도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숭이들은 항상 칼을 두려워했답니다. 원숭이들이 모두 깊은 정글 속으로 도망갔고 발루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어요. 칼은 입을 열어 후 불었고 원숭이들은 모두 그대로 멈췄어요. 갑자기 그들의 목소리도 사라지고 조용해졌죠. 이 기회를 틈타 바게라는 물 밖으로 나왔어요. 탑에 납치되어 있던 모글리는 소리쳤어요. 나 여기 있어! 타워 안에! 카는 힘센 꼬리를 흔들며 탑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탑에서 빠져나온 모글리는 점프했고
발루는 그를 온 힘으로 안았어요. 괜찮니, 모글리? 그럼, 당연하지. 그치만 너무 배고프고 피곤한걸? 네가 날 구했어, 발루. 진심으로 고마워. 모글리는 옆에 있는 칼을 보고 또 행복했어요. 빚을 좀 졌다. 고마워, 카. 모글리와 발루, 바게라는 카와 헤어지고 집으로 향했죠. 호랑이 시어카는 저렇게 대단한 우정을 가진 사람은 해치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정글 깊은 곳으로 들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모글리는 멋진 청년이 되었어요. 어느 날 그는 인간들이 사는 마을에 다다랐죠. 그런데 한 여자가 그를 바로 알아보지 뭐예요? 모글리는 바로 오래전에 호랑이에게 납치됐던 바로 그녀의 아들이었어요. 그녀는 모글리 옆에 한 어린 남자아이를 두었지요. 모글리는 무척 놀랐어요. 그 어린 소녀는 바로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모글리는 그 작은 소년이 동생이고 그 여인은 자신의 어머님을 알아보았어요. 발루, 바게라, 그리고 칸은 모두 그들을 보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네 가족 옆에 살아, 모글리.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마법 주문을 외워. 넌 우리 형제야. 우리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잊지 마. 안녕, 모글리. 그의 친구들은 모글리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 후 모글리는 가족들과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자신을 길러준 소중한 정글 가족들도 잊지 않았답니다.